미리내만 할때 애미애비 손잡고 문턱 들던 꼬맹이들이 이제 지 애기들 데리고 온다니까. 영희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단골 손님이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이뭐 곰탕이라고 특별한 무슨 맛이나 있간데 그냥 심심하기만이야. 근데도 한번 알면은 찾아와서는 그 다음에 또 자꾸 온다니까. 그 이유가 뭘것 같아? 글쎄요. 워낙 맛이 있으니까 뭐 계속 오는 거 아닐까요? 도인네 말 어디로 듣는겨. 심심하다니까. 맛이 있다? 뭐영 틀린 말은 아니오. 맛이 늘 한결같다는 뜻도 되니께 그 짝쯤은 되겠구먼. 이 곰탕 한 그릇 내려면은 우리고 또 우려내야야. 예? 근데 급하게 마음먹고 달겨들면은 이를 그르친다는 뜻도 되니께. 아유, 곰탕 장수만 그렇겠어? 중한 일일수록 다 그렇겠지. 종가. 제 이름 장경준입니다. 경준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래야. 예. 경준이 종가. 네. 어렵게 마음먹어줬을 텐데 고맙고. 급하게 말고 천천히. 그래야 되는 길로 가는겨. 그래야 한결같이 몇십 년을 오래오래 같이 가네. 네, 할머니. 오늘 해주신 말씀, 저 잊지 않겠습니다.